네, 안녕하세요. 윤찬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제가 1대1로 이제 공유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양식을 좀더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보이는 화면은 그냥 좀맥 화면이긴 한데, IBM이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사파리던, 뭐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든, 브라우저를 실행시켜 주시면요. 지금 구글로 일단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구글로 치시고, 제가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뭐 없는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히 들으시고, 아는 친구들은 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글로 먼저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이 화면이 바로 구글 화면입니다. 구글 화면이 되는데요. 계정이 없는 친구들은 계정을 만드셔야 되고요. 계정이 없는 친구들은 계정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 계정이 없는 친구들은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구글 사이트의 오른쪽 위에 보면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그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뭐 계정 삭제도 있고 다른 계정 사용도 있고 뭐 가입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밑에 거로 일단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 하게 되면은 본인 아이디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죠. 지금 없는 친구들은 그 가입하게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구글 가입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한개 정도 있으면 좋아요. 공유도 편하고 메일 링크도 편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시니까 없으신 친구들은 이번에 시간 좀 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지금 구글에 로그인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친구들이 계정을 만들면은 구글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각자 15기가 정도의 용량을 우리 친구들한테 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15기가 정도 주게 되는데요. 그 15기가에는 우리 친구들 쓸수 있는 구글 포토나 아니면 뭐 구글 스프레드나 구글 문서, 뭐 엑셀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용량이 없는 친구들은 유료로 늘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 수업 시간에 15기가를 넘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용량이 없는 친구들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구글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구글 포토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게 그 원본이 올라가서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포토 같은 경우는 원본으로 올리면은 이 15기가의 용량을 다 쓰기 때문에 그걸 피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난이 구글에 있는 원본 사진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구글 계정을 그냥 이 수업용으로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15기가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구글이 많이 그 드라이브가 비어 있으면은 그냥 쓰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따로 이 수업용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과제가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우측에 자기 본인의 프로필이 보이고요. 그쵸? 제 아이디, 제 사진이 있습니다. 자, 밑에 네모난 아홉 개의 점이 있는데요. 그 점을 누르게 되면은 구글에서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위치는 다 다르니까 우리 친구들이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드라이브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에 쓰고 있는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 구글 드라이브를 웹상에서만 쓸 수도 있고요. 이거를 구글 드라이브를 여러분들 그 개인용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 놓으면은 컴퓨터에 폴더가 생길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라는 폴더가 생기는데 거기다 작업하시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와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동시에 공유가 되겠죠. 자,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포털을 어플리케이션을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앞에 있는 것들, 전제 방에 지금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테스트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똑같습니다. 웹이랑 똑같이 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혹시 이거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그거 ASMR입니다. 자, 일단은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마우스 우측키를 눌러서 새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새 폴더는 저랑 같이 공유할 폴더인데요. 구글 드라이브가 다 공유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만든 폴더만 저랑 같이 공유할 겁니다. 지금 공유 폴더를 쓰시게 되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쓰셔도 상관없지만 저랑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한국 아니면 영상대학교 영상대 뭐몇분 반, 3분 반, 그다음에 학번 2009 아니면 뭐 됐겠죠? 하고 언더바하고 괜찮게 쓰시면 쓰시 아우 가슴 아파 죄송합니다. 영상대 뭐 3분 반 학번 쓰시고 성함 쓰시게 되면은 저에게 바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저랑 같이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만들기 버튼을 누를게요. 자,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 폴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제 쪽으로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공유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공유하냐면은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폴더 하나 보일 거예요. 폴더 하나 보이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링크를 그 공유를 걸어주셔야 되는데요. 마우스 우측키 눌러주시고요. 우측키 눌러주시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플러스 사람 모양 플러스 공유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자, 너 누구랑 공유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랑 더 공유하고 싶니? 라고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저랑 같이 공유할 아이디를 쓰십니다. 아이디는 아고고 아이디는 오 실수합니다. 자, onionbugs@onionbugs.com으로 하시면은 이런 모양 앞에 이런 아이콘이 나올 거예요. 눌러주시고 자 우측에는 자, 제가 그 코멘트를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 편집자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공유를 받을 거예요. 공유를 받게 되면은, 네, 저한테 좀 왔네요. 공유가 이제 오게 되면은 지금 친구들은 이제 각자 이제 이 폴더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작업을 하던 이 폴더에는 저랑 같이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일은 뭐냐면요. 이제부터 이제 일지를 쓸 거예요. 일지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키 누르게 되면은, 자, 보면은 구글에서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눌러줄게요. 눌러주게 되면은, 누르기 전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자, 템플릿이라고 있을 겁니다. 템플릿. 구글 그 스프레드시트에서 주는 템플릿은 여러 가지 뭐 그냥 우리 한글 같은 거나 엑셀 같은 거 쓰면은 뭐 양식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건데 자 템플릿을 눌러주시면은 지금 이제 이걸 같이 공유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유를 한다고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구글 그 스프레드시트가 나오는 화면인데 여기서 보면은 일정이라고 있습니다. 일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일정을 눌러서 시트를 생성할 겁니다. 볼게요. 자, 클릭해 주시면은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주간 일정이에요. 주간 일정인데 지금 보시면은 9월 3일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쭉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수업이 지금 그 9월 1일부터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날짜를 바꿔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두번 클릭하잖아요. 날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월요일부터 하니까 31일 아니죠, 아니죠. 맞죠? 우리 4일부터 수업이죠? 죄송합니다. 그럼 4일부터 체크 아니 죄송 1일이군요. 죄송합니다. 9월을 잘못했습니다.
며칠이지? 8월, 9월. 아, 2020년이네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왜 2020년 됐지? 왜 2000년이지? 잠시만요. 왜 그러니? 2020년. 네, 잘못했습니다. 2020년 9월 지금 1일이죠? 네, 31일부터 할게요. 1주 단계라 하니까 8월 31일부터 9월 1, 2, 3, 4, 5, 6된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죠? 여기니까 이제부터 이제 그 주간마다 이제 쭉 쓰시는 거예요. 일정을 쭉쭉쭉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한 칸만 해서 쓰면은 길게 나가는데 엔터 치면은 밑에 칸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좀 쓰기 불편하잖아요. 얘를 이제 병합을 해줄 수 있는데 일단은 전체 화요일 거를 일단 다 내가 일정이 만약에 그쓸 일이 있다 그러면은 화요일을 다 데려가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키 누르시면은 우측키보다는 위에 보시면은 셀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셀 병합. 셀 병합이 있는데 눌러서 전체 병합.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만큼 파란색으로 선택된 부분만 전체 병합을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네,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화요일 일정이 쭉한 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시간대까지 디테일을 쓸 필요는 없고 뭐 이날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라이언트를 만났음. 근데 이렇게 치면은 다음 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엑셀에 원래 그래요. 맥 같은 경우는 Alt키 엔터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아이비는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음 하고 뭐 엔터할 때는 밑으로 하고 특별한 이벤트 없었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못 썼네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그냥 그날 그 우리 과제 우리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쓰는 거예요. 뭐 수요일날 뭐 만약에 통화를 했다 그러면은 수요일날 이때 없애야겠죠. 일단 병합을 하고 자 클라이언트와 뭐 통화했음 약간 대충 쓸게요. 통화했음 뭐 메뉴판을 원함 나는 뭐 브이로그를 원함 의견 조율 잘안 돼. 다음에 통화하기로 했음. 이런 식으로 쭉 쓰시면 돼요. 쓰신 다음에 저장을 따로 필요 없어요. 지금 자동으로 얘가 몇초 정도로 수정했다고 나오면서 자동으로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꺼주세요. 꺼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일정이라고 지금 아마 쓰신 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르면은 아까 쓴게 그대로 나와요. 얘를 일정이 아니고 얘는 이름을 바꿀게요. 마우스 우측키 눌러서 이름 바꾸게 해서 우리가 첫째 주잖아요. 1주차 쓰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가 1주차라면은 다음 주에는 9월 7일 되겠네요. 9월 7일부터 해갖고 2주차, 3주차, 4주차 쭉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우리 결과물 있으면 결과물 여기다 올리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올려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날짜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 언제 이렇게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쭉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볼 때는 15주차가 다 나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꼭 주마다 하려는 게 아니고 주마다 만들긴 하셔야겠지만 클라이언트 만나는 거를 하루하루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날은 그 주에 한번 만나는 게 아니고 시간 될 때마다 그 사람 그 통화할 때마다 커뮤니케이션 할 때마다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다 관련된 이미지도 아무 때나 올릴 수 있어요. 사진도 삽입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다 어떻게 할 건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도 뭐쓸 수도 있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다음 뭐 본인들이 뭐 미리 스케줄 적어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안에서 있던 일들을 다 써주시면은 제가 좀 기다려야 돼요. 너무 빨리 자르면 안 되고 제가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수시로 보든지 아니면 시간을 잡아서 보든지 할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만드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까지 해주세요. 오늘까지 다 저한테 공유를 걸어주시면
제가 다 승인을 해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교시는 여기까지고요. 3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